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7일 토요일 선상TV 준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뻔질나게 친여 성향을 띠면서 문재인 정권을 쭉쭉 오던 MBC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윤석열 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개인적인 바람은 MBC뿐만 아니라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언론들, 이번에 5.0화국 때처럼 언론 통폐합을 넘어서 기레기 언론들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여성향의 매체건 야성향의 매체건 관계없이 언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시류에 편승하고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언론들 모두를 제가 지칭하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줄기차게 국민과 동떨어진 방송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가가 수렁으로 빠지는 앞쪽에 서서 이끌었던 언론들 수없이 많습니다. 굳이 좌파 성향 방송 매체를 지목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MBC의 제3노조가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녀 의혹 관련 오보를 내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 이제 MBC의 노조가 뭐, MBC, 이제 그 민노총에 대한 노조가 있고, 또 뭐, 공영 노조가 있고, 이런 소수대의 3노조가 또 있나 봐요. 요, 보다 보니 안 되니까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비판한 겁니다. 3노조는 좋은 친구 MBC가 이제는 아니면 말고 MBC가 된것 같다, 이런 비판을 내는 겁니다. MBC가 CM송이 뭡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근데 이건 아니에요. 만나면 짜증나는 MBC 아니면 말고 방송. 이런 비판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보도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자의 장애가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것 때문입니다. 그 바로 뒤에 서울시가 설명자료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자 장애 수상내역이 시스템에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여전히 계속해서 한동훈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뻔뻔이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전산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누락된 거다, 그래서 새로 바로 잡았으면 MBC 뉴스 데스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오범을 인정하고 뭐 바르게 잡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난리 법석을 떠니까 MBC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두고 봅시다. 3노조는 한동훈 장애가 상을 받은 게 맞았다라며, 그런데 5월 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이 이상했다, MBC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이 3노조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MBC를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진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잘못된 사과도 해야 되고. 3노조는 특히 114명이나 상을 받은 대형 행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것도, 한동훈 후보자 측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도 MBC였다, 비판한 겁니다. 3노조는 이어 MBC는 사과는 그냥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임모 기자는 한동훈 후보자 딸의 수상 사실을 실은 미국 매체가 6만 원을 주면 글을 올려주는 사이트라고 고발했다, 심지어 평가 절하까지 하면서 의혹의 부채질을 더한 겁니다. 3노조는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임 기자 스스로 해당 매체가 언론이 아닌 지역 인터넷 블로그라는
한 후보자 측 해명을 기사에 담았고 6만 원을 주고 자기 활동을 미국에 홍보한 게 공영방송이 리포트할 정도로 큰 잘못인가 하고 꼬집었습니다. 하기가 그래요. MBC는 공영방송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논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블로그나 뭐 이 카페나 이런 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올리면 공짜로 미국 안 올려주나 봐. 돈 받고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돈 6만인가 주고 거기에다가 취미활동 삼아 거기다 자신의 글을 홍보한 거예요. 이걸 마치 논문인 척하는 뭐라고 떠벌려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한겨레 그게 뻔뻔이라고 막 이래가지고 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면 한동안 두서 들 거다 생각했는데 이야 고등학생이 자신의 활동을 미국에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다 홍보한 게 이걸 난턱 터쳐이라고 MBC란 방송이 야 이걸 리포트를 하고 MBC 주석에 보도를 했다? 얘네 문 닫아라 꼴백이더라. 제3노조는 이런 사례는 또 있다면서 한동훈 후보자 딸이 두 달 동안 논문 5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고등학생이 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인기자는 같은 문장 안에 답까지 써놓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답을 썼을까 봤더니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등을 모은 4~5쪽 분량의 글 요렇게 한동훈 후보자의 해명의 글을 거기다 딱 쓰는 겁니다. 야, 인기자.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등을 모은 4~5쪽 분량이라면 이게 무슨 논문이고 이게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냐고. 어? 이 한 후보자 해명을 듣기도 전에 기사의 가치가 없고 오히려 이런 거는 야, 그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글도 잘 쓰고 미국 인터넷 이런 데다가 자신의 이런 에세이 같은 거 올린 거 보니까 뭐 대한민국 대단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보도를 해. 이게 진실 보도야. 아이고. 3노조는 이어서 국제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이 리포트 쓴 걸 가지고 의혹이라더니 냉큼 자기는 명예훼손죄에서 빠져나갔다면서 임모 기자는 시청자들 약 올리려고 MBC에 들어왔나 보다고 꼬집었습니다. 3노조는 지난 5일 성명서에서도 결국 오보로 MBC의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며 한동훈 후보자 측이 인천시장상은 아니지만 인천시가 주최하는 봉사대의 상을 받았고 서울시장상을 수여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청문회에서 자료를 공개했다고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참지 않고 보도를 해버렸다고 비판한 겁니다. 3노조는 또 주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물증을 제시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박할 경우 리포트에 주던 내용이 허위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 다시 확인하고 시간을 두고 검증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뭔가 100% 떨어지는 증거물이 없다든가 100% 아리까리한 거 또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응하는 거는 그걸 더 사실 확인을 취재를 해보든지 아니면 그 시간까지 기다려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뭐 아무거나 이게 뭡니까? 고의적으로 한동훈 후보자를 흠집을 내고 쪼들어잡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어? 결국 뭡니까? 단독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한동훈이 떨어뜨리면 자기들이 공신이 되는 것처럼 해보려고 그 조급함 때문에 사실을 달인 이런 오보들이 공영방송이나 MBC의 뉴스데스크 매체를 타고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걸 그냥 받아서 그냥 똑같이 그냥 리포터로 전하는 우파 유튜버들도 있어요. 오보고 오보를 낳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3노조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오보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공익적 보도라고 주장할 것인가? 관계자 확인하고 반론을 넣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그런 공영방송이 시청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시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할 거 없어요. 솔직히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집행부 싹 다 내려오고 제3노조나 진정으로 MBC를 아끼고
보도의 준칙을 지키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MBC로 가요. MBC 사장이나 한번 가볼까? 윤석열 당선자께서 혹시 기회되시면 저를 MBC 사장이나 KBS 사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거 안 되면 YTN도 좋고, 그것도 안 되면 저 김호준이 있는 그 뭡니까? TBC. 그 프로그램 저한테 좀 주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아유, 나라 꼬라지 하는 것들이, 이 후배들이요. 이 형편없습니다, 제가 보면. 언제부터 이 우리 기자들이 이런 꼬라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땐 그래도 위에서 뭐 부당한 지시하면 내가 들이받고 싸워서 사표서 나올 정도 됐는데, 이게 무슨 기자야, 이게. MBC는 앞으로 공영방송이라는 이름 쓰지 마세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MBC가 아니라 엠빙신 이렇게 조롱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MBC에 좌파 두목이 있고 노조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보도만은 진실을 전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어? 하차는 유튜브보다도 더 못한 방송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MBC는 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결국은 좌초돼서 문을 닫을 것임을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뭐 MBC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좀, 질 떨어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MBC가 아니라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방송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